안녕하세요, 셀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희 마스크 많이 착용을 하잖아요. 자, 마스크 쓰고 다닌다라는 이 표현을 영어로 바꿔볼 텐데요. 여기에 그동안 저희가 아리송까리송 많이 헷갈려했던 이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저 문장을 보시고, 저도 I always put on a mask라고 썼어요. 이게 왜 틀린 거지? 라고 하시는 분, 이 강의 집중해 주시고, 그동안 put on과 wear이 동의어가 아닌가? 또 둘의 차이가 뭔가 아리송까리송 했던 분들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둘의 차이 정확하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 동사 풋은요, 이렇게 잡아다가 턱턱 놓는 그림의 기본 전치사예요. 잡아다가 놓는 거. 자, on이라는 기본 전치사는요, 이게 어디 위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붙어 있는 그림의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잡아다가 붙이는 거니까요, 우리가 옷을 입는 것들 전부 다 put on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 메이크업도 마찬가지겠죠. 얼굴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 아니면은 주얼리 같은 거, 보석 같은 것도 우리 몸에다가 이렇게 잡아다가 붙이는 거니까 put on 이용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잡아다가 옮겨놓는 이 액션이 푸시기 때문에 쓰고 있는, 착용하는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게 put on이 아니라 이 동작을 나타내는 게 바로 put 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다 할 때도 put on a mask 하고 들어가게 되면 쓰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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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바로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동작, 액션을 표현하는 게 돼요. 머릿속에 이미지 그려져요. 자, 그러면 우리 몇 개의 예문으로 확실하게 머릿속에 박아둘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방 안에서 옷을 막 이렇게 입고 있는데 밖에서 동생이 야, 문 열어! 막 이러는 거야. 좀 건방진 동생이네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옷 입고 있잖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뭐라고 하셔야 돼요? 옷을 입고 있는 이 액션이 막 이루어지는 거니까 I am putting on my clothes. 하고 쓰시면 되겠죠. 그 액션은 put on밖에 안 돼요. 자, 두 번째. 야, 너왜 전화 안 받아? 내가 전화했었는데. 미안해. 나 그때 화장하고 있어갖고 전화 온줄 몰랐어. 화장을 하는 액션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I was putting on my makeup. I was putting on my makeup. 그 액션을 얘기를 하는 거죠. 모자 써라, 좀 써라. 이런 얘기 할 때. Put on a hat. Put on a hat. 이렇게 액션을 표현할 때 우리가 put on을 사용한다라는 거 정확하게 이제 머리 안에 들어왔어요. 자, 그럼 where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re. 그렇습니다. where는요, 착용을 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액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자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 남자, 저 아저씨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he is wearing a hat. He is wearing a hat. Where?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정적인 상태, 쓰고 있는 상태, 화장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보석 차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연습도 들어가 볼게요. 제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더운지 얘기를 하고 있죠. 야, 나 벌써 지금 반바지 입고 있거든. 자, 반바지를 입는 액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뭐라고 하셔야 돼요? I am wearing shorts. I'm wearing shorts. 하고 쓰시면 되는 거죠. 입고 있는 상태. 자, 두 번째 친구가 얘기를 해요. 야, 너도 좀 화장 좀 하고 다녀. 화장 좀 해. Put on some makeup. Put on some makeup. 좀 해라, 그려라.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한 거거든. 갑분싸 하는 요 상황이 생각이 나시죠? 나 이미 지금 화장하고 있는 거거든. I am wearing makeup. I'm wearing makeup 하고 쓰셔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저는 항상 선글라스를 쓰고 다닙니다. 이게 액션이 아니라 쓰고 다니는 상태니까는요. I always wear sunglasses. I always wear sunglasses.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 착용을 하고도 있는 요 정적인 상태는 우리가 where를 이용해서 쓰는 거지, put on과 동의어가 아니었어. 그동안 나 어떻게 쓴 거니?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문장이 있어요. 밖에서 막 엄마가 빨리 나와!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 신발 신고 있어요. 이런 표현 할수 있겠죠? 지금 신발을 신고 있는 액션을 표현하는 거니까. I am putting on my shoes. I'm putting on my shoes. 하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미국 집 가면은 그 불편한 상황 아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됐다 싫어하는 거, 신발 집 안에서 신고 다니는 거. 자, 신고 있는 상태니까 뭐라고 하셔야 돼요? I wear shoes in my house. I wear shoes in my house. 잘하셨어요. 이제 확실하게 액션과 상태 두 가지 차이점 머릿속에 그려지셨을 거라고 확신이 됩니다. 자, 그동안 한국말 해석으로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where가 풀은 그동안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자, 이번 기회로 여러분들 정확한 그림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틀리지 마시고 정확한 영어 구사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